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 나는 한마디로 힙합계에 엄청난 이슈가 됐거든. 수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니라고 반박 중인데, 그래서 진짜 힙합은 멋진 걸까? 안 멋진 걸까? 일단 정말 많은 사람이 이 말에 반박했어. 창모는 전화위복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저스티스는 딩고에 출연해서 언급했고, 어시 베놈은 쇼미템 파이널에서, 박재범은 블루책이라는 노래에서, 로스는 나인스원더 VMC에서 이찬혁의 멋지지 않다는 말에 대응했지. 일단 이찬혁의 멋지지 않다는 가사는 뒷부분을 들어보면 내용을 더 유추할 수 있거든. 이건 하나의 유행 혹은 TV쇼 라는 멘트는 힙합은 유행 또는 TV쇼처럼 스쳐 지나가는 상황에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거지. 서울 체크인에서 이찬혁이 직접 언급한 걸 봐도 해당 말이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하더라고. 한마디로 불협화음의 가사는 현재 힙합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들이 유행처럼 빠르게 지나가버림에 이치니 스타일을 고수하고자 하는 의미를 꾸준히 전달하는 멋이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을 것 같아. 그리고 래퍼들도 여기에 불끈해서 디스한 게 아니라 이런 가사에 여러 영감을 얻어서 새로운 노래들을 써왔던 거지. 난 사실 저항씨같이 소신을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힙합의 멋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힙합에 최고 영향력을 미치는 쇼미에서 저런 가사를 읊었던 것과 그걸 진짜 그대로 송출해준 쇼미를 보면 이찬혁 쇼미 둘 다 멋